인생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여들 가냐고요? 천국 안 가고 싶어요? 가야죠.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지옥 만들러 갔어요? 안 갔어요? 중요한 얘기합니다. 주님 지옥 만들러 갔어요? 성경에 여러분 주님 들어가도 서로 기록 하나도 없어요. 여러분이 지금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. 천국이에요. 아멘. 여러분 다 들림받으면 나머지는요, 이 세상에 다 버림받는 게 다 여기 옷이 지옥이에요. 아멘.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할게요.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데,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, 아무것도 없어요. 내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비할 곳을, 갈 곳을 예비하러 가셨는데,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복 많이 받은 분이에요. 왜? 엘리야처럼, 그래 살았으니까. 그냥 이게 안 한데, 아멘 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천국 가요. 아멘 안 한다니까.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. 그렇다고 아멘 안 하면 못 써요. 아멘 안 한다니까. 그런데 엘리야나 에녹은 어떻게 고생했어요? 아멘. 지금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. 진정 여러분 우리는요, 천국 갈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믿는다.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이거밖에 한 거 없어. 그런데 들림받아가. 아멘. 들림받아가. 주 여유소서.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이런 얘기예요. 죽어서 천국 가는 거. 난 그분들 이 머리를 좀 바꾸고 싶어. 선교사님, 우리 죽어 천국 안 가요. 들림받아. 선교사님, 천국은요, 천국 왔다고 인정할 겁니다. 아멘. 죽어서 왜 천국 가요? 들림받아 천국 가야지.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모가지 다 베가지고 전부 죽여가지고 데려가요? 아니에요. 그냥 들림받아.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 죽음의 천국 가냐, 그걸 얘기하냐고요. 바꿔. 아멘. 우리 선교사님 지금 이제 선교 나가시면요, 할 일이 뭐냐, 너희들 지금 들림받아 간다, 이거 전해야 돼. 왜 들림받아 들리겠냐, 주님이 있어요. 둘이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리듬을 받는다. 아멘. 마찬가지.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요, 그곳에 다 여러분 들림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? 나는 버림받고 여러분 들림받을지 몰라. 목사들이 여러분 천국은 별로 없어. 왜요? 전부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세서 그래. 우리 선교사님은 다 버리고 천국 갑니다.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존심이 있다. 난 좀 어려울 것 같아. 요즘은 회개한다. 아니라고요? 우리 도미의 전사님 잘 오셨습니다. 근데요, 중요한 것은요, 들림받아 가는 사람은요, 표가 안 나요. 왜 표가 안 나냐고요? 소리 없이 예수 믿어요. 요란스럽게 예수 자랑한 사람은요, 내가 보니까 다 가짜라. 아멘. 그냥 잘하는 척하고 그냥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, 내가 보니까 거룩한 거 보니까 전부 거짓말 거룩해. 아멘. 주님은요,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. 그런데 좀 거룩한 척만 아이라예, 몰라예, 지랄도 아니게 뭘 몰라. 아니 누가 지금 맛있는 뭐 좀 주면 고맙으면 되는데, 아이고 뭐 이까지 안 줘도 되는데, 안 주면 섭섭해. 그럼 못 써. 아멘. 아, 누구한테 주머니 5만 원 주는데, 이 5만 원을 내가 우리 사모 모르게 그냥 감찬하는 용도 쓰기 때문에 딱 감찬하는데 해필 또 5%인데 그게 떨어져 붙어. 사모가 이게 뭐고, 이게 아파 이제. 그 누가 준다 소리를 못하고, 어, 그래 당신 써줬어. 속으로 하, 이거 안 뺄게. 권사님 맞다니까요.
누가 5만 원을 나보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 줬는데 해필 옷가람이 이게 널쩍버렸어. 그 사모가 이게 뭐고 이러면서 봉투에 돈이 5만 원 들었잖아.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써서 줬는데 속으로 안 벗겨야 되는데. 아, 그래 되겠을까. 얼마 전에는 또 누가 돈을 2만 원 줘. 난 또 뭐 좀 좀 된 줄 알았어. 만 원짜리 두 개인데. 아, 목사님 졸리지 말고 가시다가 커피나 하라고. 근데 해필도 휴게소에 가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죠? 그 오징어 눌러놓은 그거 하나 사 살려고 갔는데 사모가 또 저를 따라오네. 그래 내가 사모 가는 거니 돈 어디서 났는데 이러는 거야. 야 이거 맨날 빈장하는 거 아니 도둑질도요 자주 하는 거 안 들키고 꼭 한 번 하게 들켜. 선교사님 조심해야 돼. 아니 도둑질 자주 하는 거 안 들킨다니까요. 아 그날따라 2만 원 오징어 한 마리 사러 가 들켜가지고 매일 빈다 안 줘. 안주머니에다가 아이 안주머니가 있고 다 주머니고 돈 지불하는 데 나타났는데 안주머니 있으면 하고 밖에 주머니 없다가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? 들키게 하시잖아요. 하면 들키게 한다니까. 아멘? 그래서 아예 다음부터는 다 줘버려. 아멘? 하면 다 줘버려. 아, 어느 권사님이 가다가 음료수 하나 사먹을 주던데 줘버려. 그러고 나서는 내 맘껏 사버려. 그냥 2만원 꿈치고 2만원 범인이 사야 되는데 아멘? 그 사모 데리고 가면 내 마음대로 사도 돼. 아멘? 정신이 뭐냐?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들춰내신 거예요.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. 하나님 다 들춰내요. 성교사님 맞다니까. 성교사님이 우리 사모님 모르게 혼자 맛있는 거 먹은 거 다 들춰내요. 언젠가. 우리 사모가 나 모르게 미나리 맛있는 거 돼지하고 돼지고기 싸먹고 왔는 모양이라 화장실에 가니까 미나리가 둥둥 떠. 당신 어디 갔는데?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. 그래 나한테는 왜 미나리 안 주고 당신은 왜 미나리 먹었냐 그러니까. 하는 말이 오늘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왔다? 야 화장실에 그 물 뜨는 것까지 내한테 미나리 먹었다고 듣기가 싫어. 죄 짓고는? 못 산다. 아멘. 주님 앞에 마찬가지야. 주님 앞에도 죄 짓고 못 살아. 여러분 지금 평안한다고요? 아니야. 주님 앞에 서면 다 나타나. 어느 날 성경 목사 욕한 거 다 알아. 욕하지 마 이제. 아멘.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하냐. 여러분 성경 말씀 요절 가지고 설교하면요 머리 복잡해져. 근데 여러분 실천적으로 내가 바꿔야 될 거다. 그 제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아, 성경 목사 말씀이 없다 하는데 어,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. 원래 말씀대로 나 부르지 마. 아멘. 그런데요. 내가 죄질 때는요 다 하는데요. 내가 주님이 잘할 때도 도쳐내더라니까. 아멘. 우리 사모가 설교하는데 은혜 받아. 아멘. 아 진짜. 여러분 설교 중에요 제일 은혜된 설교가요 내 가족이 은혜 받는 게 가장 설교 잘하는 거예요. 아 마찬가지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사모님이 은혜 받아야 제일 잘하는 거예요. 아멘. 그래서요 첫 번째 자신에게 인정받아야 돼요. 아멘. 자기가 자신에게 인정받아야 돼요. 두 번째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. 세 번째 주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. 아멘. 그냥 우리끼리 목사, 우리끼리 장로, 우리끼리 권사. 주님이 인정한 목사. 주님이 인정한 선교사님. 아멘.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셔요. 여러분 주님이 인정한 직분자가 됩시다. 아멘. 주님이 인정한 직분자. 아니, 나는 선교사인데 왜 주님이 인정을 해주면 선교사 아니에요. 아멘입니까?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 목사 주님 인정해줘야 돼.
여러분, 주님이 인정한 직분자가 됩시다. 아멘입니까? 그 설교를 길게 하면요, 다음에 안 불러주기 때문에 설교는 대신 짧게 해야 돼. 아, 진짜라니까. 붕에 가보니까 설교 길다고 안 불러주더라고. 그 설교는 딱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맞는 것 같아. 그러다 또 처음부터 고기 끄떡끄떡 하니까 이게 설교 길단 말이야. 아, 이거 주의 역사였었지.